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합시다. 거짓말은 고의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 이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며 자신이 속는 결과를 낳습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동시에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말뿐만 아니라 글이나 의사소통, 몸짓, 동작 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오류로 빠뜨리고 진실을 거슬려 말하거나 활동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악한 언어입니다. 거짓말은 알려진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구실을 하는 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이웃 비인간화시키는 일입니다. 거짓말은 이웃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비중이 큰 죄악입니다. 거짓말은 인격을 침해하는 죄가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진실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인격에 대한 자살 행위입니다. 거짓말은 인류 최초에 있었던 죄악입니다. 거짓말은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진실되지 못한 은행을 가리키는 말로 양심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큰 죄악입니다. 우주 전체를 파괴케 한 죄이며 전 인류를 저주 아래 쓸어 넣은 큰 죄악입니다. 거짓말은 타인에게 가하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을 속일 의도로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말의 본질입니다. 모든 고의적인 과장과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말이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케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을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증거하기 위하여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로 전수되어 퍼지게 됩니다. 참고로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오늘 십계명 제9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을 주신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계명과 제9계명은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입으로 범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제9계명은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말하는 동물이라 합니다. 말하는 자는 내 말도 하지만 남의 말도 합니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말 내 하오면 남도 내 말 하니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 지금 성경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6장 28절 말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신이라. 이사야 30장 9절 말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잠언 14장 5절 말씀. 사상을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사를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는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상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사를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지금 제가 원한다면 남의 말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참뜻을 말하는 위대한 사상을 논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되기를 권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인격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죄악입니다. 지금 만화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거로 인하여 요셉이 간통 미수 죄인으로 투옥되었습니다. 이세벨의 거짓 증거로 인하여 나봇은 유업으로 이어온 경작지 포도원이 빼앗김을 당하고 인민재판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거짓 증거들이 일치하지 못하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향한 거짓 증거는 역시 인민재판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역사 설교를 군중 앞에서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자들이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양심을 속인 거짓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거짓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 19장 9절 말씀.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며 그 뿌리는 사탄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사실과 내 의견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변명과 자기 만족과 이익을 앞세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미하여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아기가 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부주의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속일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말한 것은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남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 한 사람이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다 좋은데 이러한 점이 있어 하면서 부정적인 한마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씩 하는데 그래 그렇단 말이야 이곳저곳에서 입마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많은 칭찬의 모습은 사라지고 죄인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변하여졌습니다. 재판의 현장에 있지도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허다한 모습입니다. 악소문을 퍼뜨린 두 여인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저희들이 잘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바람 부는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날려버리고 오십시오. 그리하여 두 여인은 산에 올라가서 신부님의 하신 말씀같이 베개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날려버리고 빈 베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날려버린 것을 뒤에 담아 오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십니까?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말은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사실만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침묵해야 하겠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같이 입을 다물고 보아도 못 본 것 같이 들어도 못 들은 것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아도 못 본 것 같이 들어도 아니 들은 것 같이 말없이 벙어리같이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정에서 죄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말하면 무죄가 되는데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한다면 침묵하고 있다면 같은 공범자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가만히 보고 침묵하고 지나가는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간이 들리는 모범적인 시민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기에 그래도 살맛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실한 자기평가를 하십시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과소평가하면 겸손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고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신뢰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그 창조물을 전시하는 일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자신을 진실하게 평가하고 소개하십시오. 자신을 감추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다운 증인이 되시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 친절한 이야기인가?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하는가? 이 말은 본인에게 유익한 말인가?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잠언 26장 20절 말씀.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를 찬송하면서 오늘 말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